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해 말 공수처법 처리 이후 여야가 장기간 줄다리기를 벌여온 공수처장 추천위원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이 야동목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처장 추천위가 구성이 되면 공수처법 2라운드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향후 전망을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그동안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어요. 국민의힘 측은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이전에 헌재 그 유언 재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하자 했는데, 이번에 두 명을 추천보다는 아직은 내정 단계죠. 어떤 예. 분입니까? 일단 이제 그두 분을 설명하기 전에 공수처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상책, 중책, 하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중하.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공수처를 무효화시키 버리는, 네,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했잖아요. 예. 완전히 출범을 무산시키는, 이게 상책이죠. 뭐 쉽진 않겠지만 헌재 구성을 보면. 그다음에 중책 두 번째는 뭐냐? 그거는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까지, 즉 대선 후로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미루는 거예요. 대선에서 이게 어느 여야 중에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 예, 근데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자유우파가 이기면 저희가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최대한 되겠죠. 1년 이상 끄는 게 아주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중책 정도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책이 두 분을 추천했잖아. 그나마 이제 좀 저쪽에 조국 추미애 같은 사람은 빼고, 그 정도 빼고 좀 중립적인 요 정도의 임명 시키는 게 이게 하책이에요. 그래서는 상중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두 분을 이번에 추천했잖아요. 어떤 분이냐면 이제 그 임정혁, 그다음에 이헌 두 분인데요. 두 분이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두 분이 그 84년에 사법고시 24회로 동기고요. 아, 그렇군요. 26회. 근데 임정혁 이분은 아마 이제 그 황교안하고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공안부장을 했더라고요. 공안을, 황교안도 공안이고, 2005년부터 같은 서클도 공부 모임도 하고요. 아마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상당히 임정혁 있고, 이분이 아마 이제 그 대검 차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안통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믿을 만하고요. 더운데 그 강성은 이헌 변호사죠. 이헌 변호사는 이제 그 KBS 이사 내정됐다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했잖아. 그때 고발 당황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KBS 이사가 안 되고 제가 대신 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잘잘 알죠. 알죠. 이현 변호사는 얼마 전에도 식사도 같이 하고, 이분은 이제 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시변이라고 그러죠. 시변. 여기는 이제 보수 변호단체가 두 개가 있어요. 한변, 한변이고. 한반도의 인권 있잖아요. 북한 인권법 김태훈 변호사, 한변하고요. 그다음에 시변이 있거든. 시변 대표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 그 부위원장도 하고, 또 중요한 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에서 임명돼서, 근데 이번에 쫓겨났잖아요. 이사장에서 이게 쫓겨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임기 정권이 다못 워낙에, 채우고. 못 채우고 쫓겨난 아, 거예요. 그랬습니까? 워낙에 정권이 탄압해서. 그래서 저는 이두 명이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그 편파 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내정한 두분 모두가 우리 말로 만만찮은 분이다. 내공이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장 선임은 물론이고, 지금 공수처법의 악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정 노력을 벌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계속 두명 추천을 미뤄왔는데, 이번에 추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제 그두명 있잖아요. 두 명만이 그 우리 자유우파 편이 아니고요. 조심할 게그 변협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변협회장 이찬희 변호사는요, 그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유치원 동기입니다. 신림동에서. 저하고 이게 한 20몇 년 친한 형입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이분도 이게 요즘 카톡이나 저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
엄청나게 반문재인으로 살이 돌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변협 회장도 아무나 편파적 인사 추천 안 하고요. 그럴 수밖에. 그다음에 법원에서 놓은 법원 행정처장 있잖아. 지금 이렇게 법원에 김명수까지 반대 의견을 많이 내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법원 입장에서는 공수처 발족 오면은 완전히 상전이 하나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7명 중에 확실한 문재인 여당표는 여당 추천 2명.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자 임명하는 요 정도밖에 없어요. 오히려 6명이 아니라 4대 3으로. 그렇죠. 뒤바뀔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니까요. 7명 중에 6명이 해야 되니까. 그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2명을 추천했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좀 반대 급부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2명을 추천한 대신에 특검을 좀 달라든지. 아니면 이게 북한 인권법의 그 대사 있잖아요. 네. 이걸 이게 좀 달라든지 정치라는 게 뭘 요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2명을 내정했는데 저는 이것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영리합니다. 그렇죠. 요거 추천 안 하면요. 바로 이게 26일이 마감이잖아. 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또 법을 강제로 바꿔버려가지고 추천권을 이렇게 박탈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독 구성해버리죠. 그러니까 추천할 듯이 해서 가장 강성 이영 변호사나 추천하면 또 저쪽에서 팔팔 뛰면서 위험 바꿔달라 하면 그럼 이게 또 몇 달 가잖아요. 지금 당장 네. 민주당의 최인호 수석 대변인 있잖아요. 네. 이현 이 사람 좀 바꿔달라 철회시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네요. 이러다 보면 이게 몇 달이 그냥 간다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중책이 어떻게든 대선 이후로 시간 끌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너무 추천 안 하면 저쪽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법을 바꿀 수도 있으니 예. 추천하는 척하면서 아주 이게 강성 인사를 하면 저쪽에서 또 바꿔달라 하면 막 싸우다가 또 이게 시간이 가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전략적 의도로 2명 추천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의 추천이 아직은 되지는 않았고 내정 단계에서부터 벌써 여론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추천위원이 방해위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간 끌기, 지연전술은 용납하지 않겠다. 벌써 이렇게 지금 뭐라 할까요? 엄포를 또 놓고 나왔네요.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이게 문제인 게요. 처음에 그 7명 중에 6명 있잖아. 예. 이걸 이게 왜 만들었느냐. 아마 근데 지금 민주당도 자기들이 이렇게 압승할 줄은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총선에서 예. 만약에 자기들이 총선에 패배할 수도 있잖아. 예. 그러면 이게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잡아놓으면 출범을 여당이 야당이 마음대로 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조항을 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게 압승할 줄 알았으면 야당한테 비토권을 줄겠어요? 그런데 원래 공수처 취지가요. 여야 합의로 해라. 예, 그래서 이게 한 명이라 뭐 야당에 두 명이 반대하지 못하게 7명 중에 6명을 둔 취지가 있잖아. 원래 이게 야당의 비토권을 주는 소수당에 그게 원래 법의 출범 취지잖아.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뭐 방해하러 왔냐 비토하러 왔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의 취지가 원래 비토권을 주는 그래서 여야 합의로 공처장을 임명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패스트트랙법을 처리할 때 그 시점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이 아니었죠. 그렇죠. 정의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충분히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야당이 두 명 가도 하나씩 나눠 먹으니까 한 명은 어차피 정의당은 우리 거다. 그러니까 두 개를 주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두 석을 모두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가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야가 원안도 지금 시행이 안 된 상황에서 개정안을 놓고 또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당도 개정안을 내 가지고 여당 단독으로 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놓았고 지금 국민의힘도 유상범 의원인가요? 예. 그분이 지금 대표 발의를 해서 또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수처 추천위원들이 위원장 선출과는 별개로 여야가 같이 개정안을 내놨으면은 그거에 대한 또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용민 여당이 낸 게 김용민 아니잖아요. 예예. 예. 이번에 그 윤석열 국감 때 봤잖아요. 김용민하고 이제 김남국이 완전히 그 조빠들 있잖아요. 예. 조국 키즈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 그 수준이, 수준의 그 지리하는 거. 근데 김용민 안중에 가장 문제가 공수처장을 갑자기
5분의 예를 들어 3으로 만약에 바꿔버리면 3분의 1로 3분의 1 이렇게 바꿔버리자. 지금 이게 7명 중에 6명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3분의 2가 돼버리면 7명 중에 5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그 야당 2명 없어도 우리끼리 할게. 이게 말이 되는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김용민 안중에 저는 더큰 문제가요. 변호사 경력이 그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 이 완전 말은 민변. 민변. 지금 로스쿨에 민변 아들이 전부 되게 얼마 안 되는 어린애들. 김남국이처럼. 네. 김남국의 로스쿨 1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민변으로 채우려고 5년 줄이자. 그리고 이제 숫자 늘리자. 이런 게 김용민 안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유상범 있잖아. 이분은 이제 유오성 그 탤런트 형님으로 유명한 검사장 아닙니까? 유상범. 이분은 상당히 그 아니요. 저는 합리성이 있는 게 일단은 이 공수처의 대상을 부패 범죄로 제한하자. 원래는 이게 공무원 부패 막는 거잖아. 그럼 뇌물 받거나 이런 거 해야지. 뭐 직권남용 것도 이런 다 포함시키면 너무 넓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부패 범죄로 좀 범위를 제한하자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가 넘겨. 이러면 이게 강제 이첩으로 다 가져가 버리잖아.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는 걸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 강제 이첩권도 없애자. 그리고 요즘 이게 검찰도 개혁하는 게 수사하고 기소권 분리죠. 그러니까 이제 기소권도 없애고 수사하자. 이런 게 상당히 독소조항들을 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합리성이 있다 보고요. 근데 그럼요.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두개 안과 싸우다 보면 또 이게 강제 통과나 패스트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패스트트랙은 슬로우 트랙이잖아. 한 330일째 걸리니까. 이러면 이게 또 우리 중책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 있다. 어떻게든 이게 문재인이가 임명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를 보면은 우선 그 김용민 안에는 이러한 지연전술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40일 이내에 처장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넣어놨는데 지금 현행 법에는 그 추천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지연전술을 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김용민안이 처리가 된다 그러면은 40일 내에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뭐 여당으로서는 처리를 목표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12월 전에 추천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4월 재보선이라고 하지만 4월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벌써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선거에다가 또 국회의원들도 혹시 재보궐선거가 있다고 하면은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거 처리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김용민 안 있잖아요. 이런 데 법률이 강제로 통과되기도 어렵죠. 개정안이요. 근데 통과돼 봤자 40일 이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그 법적으로 훈시 규정이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그 선거법에 재판할 때 보면요.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633에 재판하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김경수 얼마 됐습니까? 임기 다 끝나가요. 지금 항소심이 11월 6일날 선고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법원에서 그 기한을 준수합니까? 이런 것도 이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40일 이내 추천해도 그거는 뭐 불가능한 별 의미는 이야기고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통과도 안될 뿐더러.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모든 것 정치권은 항상 이게 그 선거 아닙니까? 모든 게 선거. 서울시장 여기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판가름 나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권은 어떻게든 이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윤석열을 잡잖아요. 결국 이 공수처는 윤석열이가 만약에 정권에 개가 돼가지고 수사 잘하고 있으면 공수처가 뭐 필요합니까? 그 윤석열 임기 끝나고 하면 되지. 얼마나 맞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자꾸 이게 오히려 주인 청와대 권력을 무니까. 그래서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사건 다 공수처로 가져가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오히려 수사해보자. 이 의도거든요. 근데 저는 보궐선거도 있고 그 의도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여권으로서도 이 공수처법 처리를 보니까 빨리 처리해갖고 공수처장만 딱 임명해 놓으면은 윤석열이가 있든 없든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꾸 선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추미애도 물러나고 윤석열이가 또 버티고 있으면 큰일 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를 지금 닥달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빨리 너 나가기 전에 쫓아내라 하다가 지금
소위 뭐라고 합니까? 속된 말로 빅사리가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공수처장을 어떻게든 이게 그 자기들은 만약에 야당이 두명 추천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다 하다 안 되면 야, 너구도 한 명, 우리도 한명 해서 두명 올리자. 이게 쏘금 안 돼요. 한 명씩 올리면 무조건 문재인이가 이쪽 올리는 사람 할거 그렇죠. 아닙니까? 철저하게 저는 두명다 중립 인사로 추천하도록 막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제가 보기에 공처장감으로요. 몇명 거론이 전에 됐던 제일 것 일단 안 같은데. 될 사람만 전화하면 된다고요. 제일 하면 안 되는 사람, 추미애 같은 사람. 그다음에 조국 같은 사람. 또 하나가 박영수 특검 있잖아. 요 예. 박영수 특검이 많이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부터 정권 붕괴의 1등 공신이 박영수잖아. 그렇죠. 근데 한 자리 줄이려나? 줄만한 게뭐 있겠어요? 박영수한테 줄게 없잖아. 법무장관. 아, 법무장관 주기는 이게 좀 믿음직 못하죠. 추미애나 조국처럼. 그럼 이게 공수처장 정도를 저는 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그 정권의 어떤 충견들, 이런 사람들만 이게 막으면 되지. 그세명 불가한 사람. 근데 오늘 주호영이가 한마디 했더라고.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사람은 결사 맞겠다. 이게 주호영이 발언인데, 거기에다가 저는 박영수까지 이어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막아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뭐 개정하든 뭐든 강제 처리하거나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모처럼 주호영 대표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어떻든 현재와 같은 개수타법이라고 불리는 공수처법이 그대로 통과돼서는 절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공수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또 양당이 내놓은 개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사 공수처가 출범을 하더라도 독소조항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